뉴진스 스타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지금 눌러줘. 제발 눌러줘. 하나 둘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지금 뉴진스가 앨범을 가지고 나왔는데 죄다 안무가 있어가지고 그냥 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여러분 뉴진스 최고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주 뉴진스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뉴진스를 다루지 않으면 어디 가서 다루겠어요. 이렇게까지 한 가수를 몰아서 다뤄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이건 못 참지. 오늘은 뉴진스의 신곡 Cool With You 나노분석입니다. 일단 안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 그리고 혹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느낌이 보여준 뉴진스들의 곡이랑 완전 정반대죠. 뉴진스의 안무에는 박자에 맞게 떨어지는 막 칼각 이런 느낌 말고 뭔가 탁탁탁탁 이렇게 박자에 맞게 떨어지는 그 박자감 등이 되게 매력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번 곡에서는 동작이 딱딱 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난해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또 춤알못들은 이걸 보고 이게 뭐 맞니 안 맞니 뭐 동작이 어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건 그런 관점에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동작이 날카롭지는 않고요. 아 물론 날카로울 때는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곡선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고 딴딴딴 하고 매듭이 지어지는 형식이 아닌 퍼포먼스입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죠. Cool. 이 부분은 아마 카메라 워킹이랑 같이 가는 그런 형식일 건데 이게 고정캠이라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시작이 특이한 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면 손을 맞잡고 음악에 맞춰서 나머지 손을 움직이는 구성이 보이거든요. 그쵸? 빰밤 빰밤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여기서 깍지 낄 때 보면 손이 되게 디테일해요. 보시면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딱 이렇게 깍지를 끼는 게 디테일하고 어느 정도 손을 잡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느낌 전체를 좀 약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에 의의를 둔 게 아니라 이 잡는 과정에 되게 의의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띠. 자 상당히 의외의 시작과 진행을 보입니다. 일단 시작되고 바로 비트가 꺼지는 진행이 세련되기도 한데 앞서 계속 움직이고 늘리고 특정 형식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진행되는 이런 구성이 상당히 인상 깊어요. 보시면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시작이 된다고. 근데 앞부분 계속 막 이러다 갑자기 이렇게 쾅 하고 시작이 된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였으면 제가 뭔가 안무를 구성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쿵착 하고 나서 목소리가 나올 때 멈춰 있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뭔가 제 그런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모이게 만들어뒀습니다. 이 안무의 목적성 자체가 음악을 잡아내고 표현하기보다는 전체 감성 전달이 좀 우선이 된 느낌이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였으면 딴 해놓고 나나나나나나 할 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움직이는 형태로 잡아줬다라는 거. 자 바로 다음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 안무의 방향이나 원하는 형태가 아주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었어요.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시작 그리고 끝이라는 타이밍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전에 진행됐던 안무들처럼 쿵 짝을 표현한다는 느낌보다는 흘러가는 느낌을 더 중시한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요게 그게 그리고 이 쿨이리의 안무 특징이라고 보는데 이 구간 안무가 진행되는 타이밍에 쿵과 짝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그 부분을 찝어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이 볼게요. 하고 나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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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쿵짝이 지금 몇 번이 지나갔는데 딱히 막 쿵짝 쿵짝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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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러니까 이전 뉴진스 안무와 확실히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이야. 원래 뉴진스의 장점은 리듬감을 앞세워가지고 칼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런 구문은 아니지만 뭔가 쿵짝
쿵차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박자감으로 안무를 시원시원하게 진행하는 그런 게 특징이었거든. 근데 이번은 안무는 뭔가 원하는 느낌 자체가 지금까지 뉴진스의 안무와는 완전히 다른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자,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뉴진스의 준비된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시면 잡고 있다가 맞는 타이밍에 탁 하고 풀리면서 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여기서 한마디 했었어요. 아, 이게 뉴진스지. 여기서 보셨어요? 방금 쿵 할 때 풀리는 거? 여기 와, 이 필링을 컨트롤하는 게, 이게 둥 이걸 컨트롤하는 게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여돌입니다. 여자 아이돌이에요. 이거 댄스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자, 이 구간은 반전을 노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잘 보면 이 구간 전에는 천천히 느리게 진행되던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이 안무, 방금 우리 나온 이 안무를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전 동작들이 어땠는지 일단 보자고. 하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빠른 안무 진행을 보여. 이게 빠른 안무로 슉슉슉슉 진행되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식과 마찬가지로 앞에와 뒤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데, 그걸 아주 잘 노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갑자기 센터 구성이 바뀝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센터가 누가 되는 게 맞냐라고 보면, 따지고 보면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한 줄이고 두 명 한 줄이니까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당연히 센터가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요 근래 뉴진스 안무들을 보면 센터가 워낙 독특하게 바뀌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센터가 바뀌는 형식이라 흥미롭거든요. 근데 여기서 혜인이 계속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 나는.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하고 같은 부분인데, 이 구간에서도 당연하게도 민지가 센터가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갑자기 끝으로 옮겨지면서 혜린이 센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따지고 보면 민지가 당연히 센터여야 되는 거야. 가운데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혜린이 센터가 되더라고. 난 이게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요즘 뉴진스 안무에서 이런 게 뭔가 계속 자주 보이는데, 이런 게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 노래하는 사람의 순서가 가운데로 뻔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 안무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지만, 너무 뻔하지 않게 센터가 변화하는 이런 구성들 말이죠. 이런 게 아마 유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다른 팀들도 이렇게 하는 팀들도 많이 있긴 한데, 자, 다음은 또 진짜 이게 다음 멤버가 어디서 나올지 예측도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갈라지면 일렬로 있다 이렇게 갈라지면 맨 뒤에 있던 멤버 혹은 뭐 이 줄에 그래서 가운데 있다면 사람을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뉴진스는 그냥 나와버려. 하다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제가 센터입니다. 그냥 나와버려. 원래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얘 가운데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짜라란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지.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뻔하지 않게 잘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실험적인 시도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이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난 이게 옆에서 나와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도 못해봤지. 자, 이런 부분 안무가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직선이 아닌 곡선 이동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인데, 딱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안무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게 있어야 이 정도로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는 그냥 진행이 이렇게 완성도 있게 안 나와. 여기 지금 방금 여기 우리 움직이던 거 있죠? 이게 프리스타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이게 존재한다는 거지. 이게 프리스타일로 나오면 이렇게 절대 깔끔하게 안 나오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 구간의 끝에는 미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뭐 움직이거나 혹은 뭐 이렇게 풀리거나 이런 어떤 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나름 이 앵글을 다 맞춰놓은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잘 보세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뭔가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다 앵글을 맞춰놓은 거지 이게 프리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뉴진스의 놀라운 파트가 나옵니다. 방금 말한 파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 그리고 깔끔한 진행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죠. 보셨어요? 끝날 때 여기서
이렇게 딱. 그리고 이거 발 차면서 이거 앞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텐션이 있다는 게 나는 진짜 보셨어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 아 좋죠. 뉴진스다. 자 이렇게 사선을 사용하던 거는 이전부터 진작 해왔던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느낌 자체가 좀 다릅니다. 매 박자를 딱딱 잡아주고 쳐주던 진행과는 다르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게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 뭐 대단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동작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는 거지. 보면 뭔가 이렇게 옆으로 진행되는데 뭐 쿵, 짝 이런 게 아니라 나나나나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라. 그것도 쿵짝쿵짝에 발도 딱딱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특이하죠. 자 댄서들끼리는 공연할 때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게 특정 필링을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잘 보시면 머리부터 뭔가 탁 터져가지고 녹아드는 느낌을 표현을 해냅니다. 누가? 여돌이요. 보셨어요? 방금 머리 딱 이렇게. 와 이거를 여돌이 한다고. 아 이게 미쳤어 진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재미있는 걸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했었어요. 진짜 찐으로 뉴진스라면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댄스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무언가를 진짜로 뉴진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입니다. 하니가 손을 내려서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후 혜린의 시선 처리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파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니가 나오길래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봐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 나오는구나 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쳐다본다고 이렇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이게 뭔가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구성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흥미로워.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딱 쳐다본다니까. 이거 뭐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작게 나오는 소리를 잡아내는 듯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 자체도 독특한데 이런 소리를 잡아내는 것도 특이해요. 봐봐. 보셨어요? 방금 하하 하는 거? 보면 다니엘, 특히 다니엘이 되게 특이한데 보세요. 하고 마지막 이렇게 또 잡는다고. 나 이런 식의 진행을 듣도 보도 못했네.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의도된 건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이 소리를 잡아낸 것도 솔직히 이 소리를 잡아낸 게 맞는지도 의문이기는 해. 근데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런 표현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진스가 이게 여자 가수에서 그칠지 혹은 이 세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아티스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난 이 부분을 보고 너무 특이해가지고 물론 이게 뉴진스가 안무를 짠 건 아니잖아. 냉정하게 말을 하면 그잖아. 뭐 어도어에서 다 기획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된 거일 텐데 이런 것들을 뉴진스에게 뭔가 자꾸 투영을 하고 뭔가 넣는 이런 디테일을 자꾸 넣는 게 너무나 이유 모르겠네. 특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 다음에 한이의 강한 움직임이 한번 나오는데 여기도 되게 특이해요. 신기함 투성이죠. 한이 잘 보세요. 한이 하다가 보셨어요? 빡! 이거? 이게 뭐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되게 특이하잖아. 희한합니다. 진짜 특이한 팀이에요 이 팀은. 이전에 유키즈에 나와가지고 이거 이야기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뉴진스만의 파이팅 방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모아가지고 꾹 눌러주는 저 행동이 뉴진스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서로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꾹 누르는 이게 이제 본인들만의 세레머니 같은 건데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왜냐면 이걸 얼마 전에 유퀴즈를 제가 뭐 짤로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딱 나오길래 아 이거를 여기서 또 넣었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모션 혹시 뜻 아는 분 있으시면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궁금하긴 하더라고. 우리 어릴 때 편뽑기 막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라 엎어라 이거 할 때 이런 거 하던 액션이 막 나오더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구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뭐 이거 모르겠어.
이거는 나는 신기하긴 하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뉴진스의 쿨 비디오까지 만나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느낌 혹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안무에서 느끼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 표현을 쓸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 표현을 안 쓰면 여러분들하고 의미가 안 통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이번 안무는 여러분이 느끼시는 느낌, 그러니까 무용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현대무용의 형태와 비슷한 것들이 몇 개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무용틱하다라는 표현이 좀 오글거려가지고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의미 전달이 되려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무용틱한 걸 잘 살렸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멤버십에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발레나 현대무용을 배울 때 요구되는 다양한 소양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진 않지. 왜냐면 내가 무용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안무가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따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몸 사용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멤버십 가입을 한번 쳐둘러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뉴진스의 수많은 멤버십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고 재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멤버십으로 따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